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의 예, 안녕하세요. 개총수입니다. 뭐 40회라고 썼는데 몇 회인지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개총수가 그냥 대충 40회라고 했어요, 오늘은. 다음에는 38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몇 회인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개총수를 제가 몇 번을 했는지. 제 생각나는 대로 오늘은 40회 하고 싶으면 40회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할 때는 38회, 37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어저껜가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추미애 장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제가 후속 취재를 좀 했습니다. 월정 스님 그 연결식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이가 만났어요. 요 영상 있죠? 어디 갔죠? 여러분들 요 영상 있죠? 요 영상. 월주 스님 연결식장에서 다시 만난 추미애와 근데 좌불안석인데.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월추 스님. 뭐가 있냐면요. 추미애 장관이죠.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죠. 그쵸? 어?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 저기 화면 하나 안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가요. 딱 추미애 장관님이 오랜만이니까 윤석열이가요. 이랬어요. 이거 그 어디에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딱 가갖고 오랜만입니다 딱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예예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를 봤으면 싸가지 없는 야 아무리 그래도 직장 상사를 야 봤으면 찾아갖고 먼저 인사를 드려야지. 아래에도 없어. 안 그래요? 직장 상사 아니야 추미애는. 응? 윤석열 총장은 직장 상사를 봤으면 가갖고 먼저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하여튼 저 월주 스님 연결식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윤 총장 오랜만이다라고 하니까 막 이런 장면이 빠져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촬영을 못하게 해서 저희가 한 15초짜리 밖에 그 촬영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중동의 저에 대한 무한 사랑,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메시지로 했는데 제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법사위 안돼 개총수 지령 뒤에 남 반대 있다 여 인증 릴레이. 이거 진짜 제목이 악의적이죠. 아니 나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김정일이야? 내가 김정은이야? 내가 무슨 지령을 내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 말 같은 소리죠. 늘 강성 친문 이렇게 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법사위는 누가 봐도 내주면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에 당연한 건데 무슨 개총수 지령 뒤야말 같은 소리를 해라. 니네 제목이 웃겨갖고 제목이 웃겨갖고 이거는 당초 야 불만족 합의 개총수 지령에 지지층 반발.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제가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지. 아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하면 법사위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말 같은 지네 수준이죠. 지네는 늘 조중동이 생각할 때는 지네가 생각할 때는 늘 누가 국민의힘이나 태극기 부대는 누가 지령이 떨어진 다음에 지네는 그렇게 해왔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수준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얘네는 또 내일 내용 증명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 23일 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대표 출신인 야 미안한데 난 출신이 아니라 아직도 개싸움이 아니라 개혁국민운동본부 출신이 아니라 아직도 대표야. 이거는 정정보도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은 요즘 내가 맨날 내용 증명 보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니까 니들 아직도 이 새끼들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막그 스트레스 받고 더위에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개혁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몇번 우리끼리 방송에서 떠들고 그러면 조중동이 받아쓰고, 아니, 너무 잘된거 아니에요? 찬성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반대했다라고 올리면 잘된 거지, 어? 우리가 떠들고 행동해서 민주당이 좋은 길로 갈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잘한 거죠. 저런 욕은 제가 다 먹을게요. 저런 욕 정도는 제가 다 먹을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조중동 여러분들, 개혁국민운동본부다. 이름이라도 좀 알고 기사를 써라. 그리고 우리는 강성 측근이 아니라, 원래, 뿌리부터 민주당을 사랑하는 정통 친문이라고 해주세요. 정통 민주당 지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민주당에는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은 180석을 줬는데도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죠. 민주당 비판할 때.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에는 여러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이 그냥 민주당 배지를 달면 국민을 위해 정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당, 어떤 정당의 이념,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과 같이 귀합됐을 때그 정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인들의 어떤 가장 정당이라는 뜻에 부합되는 사람. 이 정당의 정치적인 이념, 철학, 그게 맞을 때그 정당에 입당을 하죠.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87 항쟁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 정부를 무너뜨렸던 것은 87 민주화 항쟁이죠. 그러면 그87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던 배경은 5.18이 있는 것이고요. 전두환의 불법 쿠데타를 전남대에서부터 시작된 시위가 광주 시민들로 번지면서 무력 진압 그리고 학살에 의해서 전두환 정권이 불법적인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80년에 5월의 아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두환의 7년 동안에 집권하는 내내 전두환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80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상 80년의 우리 민주 진영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가장 주안점을 줬던 거예요. 학과나 학생들이나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두환이가 정권 잡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사실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계셨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나 이완용 열사의 어떤 87항쟁의 어떤, 그거는 광주의 정신 이완열, 박종철 이완열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희생에 의해서 시민사회와 학생들이 같이 폭발하면서 87항쟁을 일으켰죠. 이때 87항쟁을 일으켰을 때양두그 가장 중심적인 세력들이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87 이후에 민주정권이 세번 정권을 잡았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그럼 우리 민주정권의 역사는 별로 길지가 않죠. 87항쟁 이후에 세번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87항쟁 이후에 세 번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이승만 정권 12년, 그리고 박정희 정권 18년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 그 이후에 이제 생겨진 정권이거든요. 그러면 87 항쟁 이후에 가장 득세했던 세력들은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죠. 그쵸?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 세력은 친노, 친문, 플러스 DJ계예요. 그렇죠? 근데 DJ계의 정치 세력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많이 쇠퇴했죠. 사실 동교동계라고 했던 정치 세력과 상도동계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죠. 김영삼 정치 세력을 상도동계, 집이 상도동이라서 상도동계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 상도동계의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에 갔죠. 김무성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무성, 뭐
그 당시에 김대중, 아니,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대표적인 김무성, 그 다음에 또가 누구 있죠? 뭐, 여러 정치인들은, 지금 3당 야합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신한국당으로 입당하면서 저쪽 편으로 자리 잡은 거고, 김대중 DJ 계열은 동교동계로 자리 잡으면서. 근데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가 2016년 총선 전에, 안철수가 2016년 총선 전에 그 동교동계를 다 끌고 나갔어요. 그쵸? 안철수가 동교동계를 끌고 나가기 전에는 민주당의 중심 세력은 동교동이었어요. 사실. 그쵸? 민주당의 중심 세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중심 세력이었다가, 여러분들 왜 2002년부터 이제 좀 분란이 오기 시작하냐? 신흥 정치 세력이 등장했던 거죠.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은 나이가 좀 연배가 높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을 응원했던 그게 바로 87 항쟁 세대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 민주당의 87, 그 운동권 세대가 지금 중심이니까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나 2016년은 동교동계와 친노계와의 싸움이었어요. 친노계 배후에는 87 운동권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DJ계에는 동교동계라는 사실상 호남의 정치 세력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J계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거쳤을 때도 그들은 동교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민주 세력에게는 DJ계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인재나 있던 DJ계는 이인재를 밀었죠. 그래서 이인재가 당연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87 운동권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모인 거죠. 그래서 정치, 그때부터 사실상 보이지 않게 권력 싸움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DJ계와 노무현 대통령의 87 운동권 세력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대북 송금 특검을 딱 받는 순간, 이제 그 DJ계와는 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트라우마는 호남에 있다. 그게 호남이 뭐냐? 대통령이 집권을 딱 하자마자 대북 특검 송금을 받는 순간, 호남과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호남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호남, 지금도 그렇지만. 호남과 동교동계가 집단 반발을 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지 않는 정권 출발이었던 거예요. 대북 송금 특검을 받는 순간.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상 DJ계와 친노 간의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탄핵을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트라우마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신경을 썼던 게 호남의 인사들을 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호남 출신이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호남으로 했던 거예요. 시작할 때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정권 유지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의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쵸? 진보 세력의 민주당이라는 권력 교체는 일어났어요. 이제 호남은 영원히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끌고 나가면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동교동계예요. 이제 민주당의 주요 핵심 세력이 치열한 2016년 문재인을 당대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2015년 당대표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냐. 박지원 대 문재인의 마지막 한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돌아보시면 그 당시에 2%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겨요. 당대표 선거에서. 그러니까 박지원의 그 당시의 논리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근데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당권을 잡는 순간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첨예하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대표 선거에 나가라 말아라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87 항쟁 세대 운동권 세대의 그 찬반도 엇갈렸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과 당대표 선거를 2015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겨요. 2%로 겨우 이겨요. 그때 이제 사실상 동교동계는 아 이제 친노 친문세력과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됐죠. 그래서 2016년부터 당대표를 뺏기고 나서 문재인 필패론을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이제 설파를 하고 다닌 거예요. 호남에서는 문재인 안 된다. 문재인은 호남을 등한시했다. 홀대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세력들이 빠져나가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곡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정통성은 DJ의 정신을 훼손했던 호남의 동교동계는 빠져나갔고 이제는 친노 친문의 전통적인 운동권 세력이 중심을 잡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다시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친노 친문 운동권 세대가 어느 순간 이제 60이 돼요. 나이가 잘 보시면 그렇죠. 과거 동교동계는 이제 80대가 돼버렸죠. 70대 80대 70대 후반 80대가 되면서 친노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이제 밀려나고 자연스럽게 운동권 친노 세력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도 되게 시끄러웠어요. 2015년. 근데 여러분들 왜 요즘 또 민주당이 이렇게 180도 얻었는데 시끄럽냐? 또 권력투쟁이 발생한 거죠. 왜 그러냐? 이제 87 운동권 세대의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신흥 정치 세력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저는 안철수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철수와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할 때는 민주당은 그냥 호남 정당이었어요. 호남 정당. 그래서 늘 호남에서 압승을 하고 영남에서 한 30%를 얻고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반반 반띵을 해야지 이긴다.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이겨요.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의 아니 충청도의 캐스팅보드 역할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압승을 해도 TK 지역과 PK 지역의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지는 표를 서울과 경기에서 어떤 만회를 하고 충청도에서 반반 싸움을 해야지 이긴다는 이게 여러분들 늘 우리가 51대 49의 싸움이라고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교동계는 역사의 귀향길로 사라졌어요. 사실상 이제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이 민주당의 이제 핵심 코어 지지층의 또 정치 세력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시작된 게 어떤 싸움이 있냐. 아직까지 민주당의 구성을 보면요. DJ 세력도 일부 남아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DJ계의 정치 세력들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뭐 김한정 의원이라든지 몇몇 국회의원 소수지만 DJ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노 세력이 가장 핵심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친문은 아니지만 친노 세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친노와 친문을 같이 우리가 묶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정치 세력 중에 나는 친노이지만 친문은 아니다. 그러나 범친문이다라는 세력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세균 같은 사람이에요. 정세균,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친노 세력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가장 지금 핵심층은 친노. 친노가 운동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똘똘 뭉쳐 있고 거기에 이제 신흥 정치 세력이 친문 세력인 거예요. 친문 세력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건영, 고민정,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의 국회의원들과 김경수,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뭐 강병원, 그다음에 뭐 이런 자기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정치 개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평년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친노 세력이에요. 민평년은 친노 세력이에요. 원래 민평년은 김근태 계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크나큰 어떤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싸웠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아래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대통령을 네가 하니까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뭐 이런 세력들이었는데 김근태 고문 같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민평년이 이제 갈 길이 없었죠. 그래서 민평년의 어떤 세력은 범친노 세력에 흡수가 된 거예요.
뭐 거기에는 설운, 윤회, 이은영, 뭐 인재근, 뭐 그다음에 김현미, 뭐이 사람을 민평년 세력이라 그래요. 민평년 세력은 친노 친문 세력이 어떤 범친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DJ 세력은 민주당의 일부가 있어요. 중심은 친노 세력이에요. 거기에 이제 친문 세력도 있어요. 사실상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핵심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범친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이재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정, 김용민, 그다음에 박주민.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016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례대표의 영입 인사로 들어오는 신진 개혁 세력들이 들어와요. 거기 신진 개혁 세력들에게는 이재정, 박주민, 요번에 들어온 김용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신진 개혁 세력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시민 참여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력들과 또 결이 다른 거기에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시민 정치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열린민주당 가자 가자 감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재 민주당의 분포예요. 그렇죠? 신진 정치 개혁 세력들과 이제 친노 친문과의 마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친노의 어떤 정치 세력들도 어느 순간 60대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파가 형성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주로 하는 정치 세력들도 친노 친문에 막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정치 개혁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거기에 이제 가장 민주당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친노 세력과 친문 세력과 새로운 정치 개혁 세력들 거기가 이제 끊임없이 이미 DJ 세력들은 민주당에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쇠퇴를 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자기 정치를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계파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당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자기가 정치적인 이념과 색깔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는 건데 그 계파 이기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이 있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입당한 사람이 있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입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정치 성향과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나와 성향이 잘 맞거나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공유를 하고 정치를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반개혁 세력들과의 어떤 견제를 통해서 정치는 여러분들 계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계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계파의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계파의 힘으로 제압을 해서 정치 세력에서 멀리하는 배제의 정치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호중,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친노 세력이죠. 그 사람들은 운동권 세대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관과한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친노나 친문이나 DJ 세력이나 신진 정치 세력. 왜냐면 김용민, 이재정, 박주민 이 사람들은 70년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60년대는 운동권, 70년대는 사실 운동권 세대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정치 세력들은 이제 70년대생들이 곳곳에 이제 민주당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벌써 재선 의원이 됐어요. 내년 그러니까 다음 선거면 이제 3선의 중진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이 먹은 친노 친문의 운동권 세대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의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 계파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권력투쟁이에요. 그 권력투쟁인데 과거 같으면 자기네끼리 뒤지고 볶고 싸워갖고 흡수하고 배제시키고 공천에서 다 날렸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 왜 있었어요? 우리는 공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끼리 막 엄청난 권력 싸움을 해서 뭐 친노계가 죽었다, 뭐 정세균계가
자기네들끼리 공천 싸움을 해갖고 한쪽 세력을 죽이는 게 바로 그게 공천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을 당대표 선거를 통하거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세력을 제거했거든요. 공천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만들고 나서 당내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론이라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경쟁을 시켰던 거예요. 경선이라는 제도. 옛날에는 당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에 잘 보이면 내가 아무리 이 지역구에서 20년, 30년을 텃밭을 갈아도 그냥 전략공천 뚝 떨어지면 이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지역을 그 사람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20년, 30년 동안 이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떨어져갖고 얼마나 억울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했고 경선을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공천 학살이니 어떤 그런 말들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동안 어떤 공천 학살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이 유지되고 한 개파가 승리를 해서 득세하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가장 큰 힘을, 우리 대통령도 우리, 그리고 입법부의 권력인 180석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바로 이 정치권에서 생각지도 않은 시민 세력이 등장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그러니까 정치 개혁 세력들과 어떤 민주당의 그 운동권 세력들의 기존 낡은 정치 있어요. 낡은 정치 세력들과 개혁 세력.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는 개혁적인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치인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슬로건 이후에 시민 참여 정치들이,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의 주인공들은 바로 노사모였고, 그런 노사모의 바람으로 아 우리가 요구하면 정치가 바뀌는구나,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그 국민들의 자긍심, 시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포털과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라는 대중 봉급이 되면서 사실상 밀실 정치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정치를 이제는 시민들이, 국회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 의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날이면 시민들이 다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 정치 참여 세력들인 시민 참여 정치를 외면하면서 자기네끼리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과거는 자기네끼리 무슨 야합을 하든 국민의힘이랑 뭘 하든 우리가 역사의 훗날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로 알면서 우리가 그때를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제 의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그 다음날이면 바로 우리 시민 참여정치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세력의 한 주축이 돼버린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과거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냥 늘 동원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뭐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요 대부분 전세버스 있죠. 버스가 몇 대가 왔냐, 뭐 광주에 누구 지지하러 버스가 몇 대가 동원됐니 하면서 그 지역의 정치 자영업자들이 진짜 있었어요. 그 지역에 누구한테 연락하면 이 버스 다섯 대는 동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전화한다 이렇게 버스가 오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대부분 이제는 뭐 아직도 존재는 하겠죠. 뭐 대의원들 싣고 오는 버스가 있지만, 민주당이 이제 온라인 입당제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면서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온라인 입당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거에 동원되는 정치 세력의 힘보다 온라인에서 진짜로 참여를 하는 정치 세력의 힘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과거에는 몰라도 되는 정보들, 과거에는 몰라도 되는
정치적인 야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니까. 왜? 시민사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혁적인 시민들이거든요. 친노 친문의 정신을 갖고 있는 지금의, 그러니까 어디서 부딪히냐, 지금 참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갖고 시민 참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인 분들은 김대중 정신을 많이 생각하죠.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역사적으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접해보진 않았거든요. 워낙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상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슨 방송을 하고 취재를 하고 제가 어떤 그 민주진보진영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노무현 문재인밖에 모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면서 정치 참여하는 시민들의 세력들은 대부분 친노 친문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친노 친문의 세력이기 때문에 안철수 호남의 동교동계가 밀려날 때 친노 친문의 역사, 시민 참여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친노 친문의 세력보다 동교동계의 정치 참여 세력들이 컸다 그러면, 정치 참여 세력들의 힘이 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가장 시민 정치의 핵심 주축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시민 세력이었다 그러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친노 친문의 정치 세력이 시민사회의 가장 정치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뿌리이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개혁적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민주당은 친노 친문 세력으로 재편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또 있죠. 시민사회 세력에서 만들어낸 대통령 후보가 누구죠? 바로 이재명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이낙연 대 이재명의 선거가 시끄럽냐, 이거를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은 변방의 장수예요. 이재명은 과거 정치 세력들 안에서, 이재명 지사가 10살만 빨리 태어났다 그러면요, 아예 낄 자리가 없는 정치인이에요. 아예 끼지도 못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운동권도 아니고 친노 친문과 DJ도 아니고 어떤 그 역사가 없어요. 이재명은 시민사회 세력들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한 정치인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민사회 정치가 성장하면서 이재명의 목소리를 시민사회가 받쳐주면서 같이 성장한 정치인이에요. 이낙연은 어떤 정치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입문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터줏대감이죠. 여기서 이제 마찰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의 터줏대감이자 친노 친문의 핵심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인정하는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고 나는 운동권을 하고 감옥 갔다 오고 이런 민주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엘리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민주 진보 세력 안에서도. 근데 이런 친노 친문 그리고 DJ를 이어가는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 세력들과 변방에서 시민운동하면서 컸던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런 독재정권 앞에서 늘 우리 민주적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새끼가 나타나갖고 인정하고 싶을까?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라는 건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같이, 응? 원래 여러분들 민주진영이 공존을 하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민주진영이 공존을 하고 정권 연장이 시대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지 않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공존과 분열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한 명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민사회 사회의 개혁적인 세력들과 성장해온 듣보잡이라는 변방의 정치인이고, 한쪽은 전통적인 DJ와 노무현과 문재인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적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점점점 저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거 DJ 친노 친문의 정치 세력들보다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개혁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결국은 친노 친문의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빼고 말하면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민주당도 여러분들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졌는데 과거에는 개파 간의 권력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파 간의 권력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시민사회의 개혁적인 세력과 기존의 민주진보 진영의 기득권 세력들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왜 내가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어느 순간은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펼쳐요. 일관성이 없죠. 그런 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친노 친문 DJ,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득권 앞에서는 본인의 의지나 소신을 꺾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의 신진 개혁 세력들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 뭐 이재정 이런 개혁 세력들은 어느 계파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이런 개혁 세력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 김용민, 뭐 그 박주민, 이재정, 다른 이런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 정청래는 어느 계파도 아니야. 근데 오로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청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수진 의원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의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과거에는 조중동이 맨날 여러분들 강성 친문이라고 제껴놓죠. 왜 그럼 프레임을 씌우냐? 니들 자꾸 시민들 얘기 듣지 말아라.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해라. 끊임없이 얘네들이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니들 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 가면 소주 한잔 하잖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니들 그냥 여기서 니들끼리 결정해갖고 해라. 왜 자꾸 왜 시민사회는 엄청난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조중동이 무서워하는 친노 친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의 정신은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이 조직을 깨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정치권 따로 시민들 따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이 분리가 안 되는 게 뭐냐? 정청래 같은 의원들, 김용민 같은 의원들, 박주민 같은 의원들, 김남국 같은 의원들, 이재정 같은 의원들, 여러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점점점 최고위원회의나 여기서 발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1등을 했죠. 잘 생각해보시면 김용민 의원이 초선인데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럼 엄청난 파란이거든요. 김용민이 개파가 있습니까? 김용민이 정치 세력이 어디 뭐 힘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시민사회의 지원에 의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된다는 것은 이제는 시민 정치 세력의 참여 정치가 이제는 민주당 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누굴 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최고위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의 성장의 정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민주당의 기존에 있던 낡은 구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민주당이 움직이냐. 민주당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존재하고 이 사람들은 시민 권력의 성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는 자기 말 한마디에 공천권이 이루어지고 계파가 나눠지고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정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문자 폭탄을 받고 시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옛날에는 국회의원이면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의원님, 의원님 하면서 왕대접받고 이거에 익숙한 4선, 5선, 뭐 다선 의원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본인들이 마음 놓고 해먹던 걸 못하는 거죠. 시민사회의 견제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까지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 과거 이제 하반기 국회의장은 확실히 바뀔 겁니다. 박병석 하는 거를 보면서 민주당이 왜 관례상 다선 의원에게 국회의장직을 주냐? 저는 이건 바꿔놓을 거예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 저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장 개혁하기 힘든 집단이 언론, 검찰, 사법부. 물론 이세 개의 집단도 개혁하기 너무 힘들죠. 진짜 개혁하기 힘든 것은 바로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 정치 민주당이요. 180석을 갖고 있을 때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뭐 검찰 개혁 미진하다?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검찰개혁할 때는 검찰과 맞짱 떠야 되고, 사법개혁할 때는 사법부와 맞짱 떠야 되고, 언론과 좀 부담스러운 개혁은 맞아요. 그래서 미진할 수 있어. 그러나, 민주당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사랑한다면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개혁의 일환이 뭐냐? 기존에 잘못됐던 관행들을 바꾸는 거죠. 그쵸? 기존에 잘못됐던 관행. 민주당에서 기존에 잘못됐던 관행을 뭘 바꿔야 되냐? 3선 이상이 원내대표로 한다는 잘못된 민주당 안의 관행. 그쵸? 첫 번째.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국회 개혁,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라는 건 국회의 어떤 국회의장은 다선의 의원이 한다. 선수대로 이런 거 바꿔 나가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거기에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죠. 민주당이 이거를 해야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하지 못하는 정치 개혁. 왜? 자기 네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남의 어떤 사법부나 언론이나 검찰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개혁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를 통해서 개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밥그릇에는 손대지 않아요. 여야 할것 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국민소환제는 집권 4년차, 그러니까 마지막 해 해야 돼요. 민주당이 국민소환제는 2022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구 선거를 없애야 됩니다. 제 생각은 지역구 선거를 없애야만 민주당이 당론을 중요시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각 지역의 유불리에 따라서 당론이 통일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만약에 지역구를 없앤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내 지역에서 누가 좋냐 이런 거 상관할 거 없어요. 어느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이 정당을 봤더니 대학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반값을 한다네. 최저임금을 만 원대로 만든다네? 이쪽 국민의힘을 봤더니, 최저임금을 절대 올리지 못한다네? 반값등록금 못한다네? 포퓰리즘이,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각 지역에 어떤 여러분들 공천에 줄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정당의 정당과 정책이 좋는지만 가지고 그 정당에 투표를 해서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확히 공천심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유불리에 따라서 늘그 목소리만 내야 되냐고요. 민주당의 280명 전원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자기 지역구만 챙기냐고요. 그래갖고 쪽지 예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도 늘 생기는 게 카톡 예산. 그래갖고 예결위원장한테 우리 예산 좀 주십시오. 이런 거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필요한 데 먼저 돈을 쓰게 하고 예결위원장과 기재부의 어떤 관료들과 친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 돈 많이 가져가고 이런 병폐를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되죠.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에다가 투표를 할 것이고, 정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투표를 할 것이고, 저는 이런 정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이 성폭행을 하거나 그게 뭐 현행 범위일 때는 물론 체포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임기 중에 국회의원들은 검찰이 소환할 수 없고 체포를 할 수 없다는 이 불체포 특권은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요, 독재 정권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때나 필요한 거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해산하거나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고 많은 참여정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바보로 특권 중에 하나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에요. 국회의원도 발언 잘못하면 죄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 중에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뽑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회는 여러분들 싸움의 장이에요, 원래. 그렇죠? 국회는 원래 싸움의 장입니다.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단, 주먹과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과 끝없는 그 아이디어로, 그렇죠? 끝없는 토론과 의견 교환으로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는, 국회는 싸움의 장이에요. 근데 저는 국회가 가장 여러분들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을 못하는, 그 언론 개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여야가 싸울 때 그 사건을 자꾸 검찰과 법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의 목숨을 검찰과 사법부에게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사법부의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반드시 국회가 이거는 명심해야 되지, 국회에서 어떤 법안 상정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회의 중에 일어났던 일을 여야의 싸움을 그걸 사법부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고, 그래서 너 기소해 말어 하면서 늘 캐비넷에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잡고 있고, 그런 약점을 잡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법부의 개혁과 검찰 개혁을 나설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로 법안 심사나 여러 가지 일어나서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국회에서 얘기해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 사법부의 고소고발 대리전으로 하니까 저들에게 힘을 더 실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가장 방해는 국회예요. 국회. 국회가 자기는, 그러니까 입법 권력으로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국회가 사법부의 목숨에 명줄이 걸려 있으니까 입법부나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 세력들의 권력 성장과 결국은 시민사회의 대표인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민주당 세력에 내가 민주당의 주인이고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 어느 순간부터 시민들의 이재명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 그냥 성남시장 하다가 그냥 시원한 사이다 발언 몇 번 하다가 지지율 나와갖고 제가 무슨 대통령, 제가 민주화운동을 해서 뭘 했어, 이게 민주당 엘리트 특권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요. 근데 민주당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왜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은지를 연구를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처럼 싸워야 된다는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안에서의 어떤 대선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 그래도 그 대선 경쟁 구도에서 치열함이 결국은 날 진짜 진검을 뺐을 때는 국민의힘과 싸울 때 진검을 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나 양쪽 진영에서의 어떤 싸움은 민주당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진검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검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진검을 꺼내갖고 휘두르면요, 진짜 경선에 갔을 때는 서로 엄청난 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본선을 치르게 되면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분열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분열은 어디서 왔냐? 이제 시민사회 정치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언제부터 이렇게 어? 친노 친문 이 지지 세력들의 힘이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 세력들을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시민 세력들을 같이 자기네가들이 손잡고 뭔가를 하는 척하면서 여기저기 세력들을 막 끄집어 들인 거죠. 그러면서 한쪽은 뭐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뭐 찐문 뭐 문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네가. 그 한쪽은 당연히 민주 시민 사회이고 당연히 범 친노 친문 뭐 뭐든 우리는 한쪽은 정권 연장이 가장 민주 진영에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90%의 대다수의 민주 시민 세력들과 우리만이 정권 교체가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일부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팬덤 정치를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 같아도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 범 민주 진영이 압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목소리는 크고 여기저기서 설치고 다니고 시끄럽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소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놓고 싸울 때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아 보여도 일부예요. 많은 모든 싸움은요 95%는 관전이에요. 95%는 관전이고 나머지 5%가 전면전을 해요. 지지 세력들도. 그래서 그 5%가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가열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극문 똥파리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발언들이 정도의 수위를 넘냐? 숫자의 열쇠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극문 똑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도 공격하지 않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형수 욕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왜 아프게 막 공격하냐? 지네가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안 되니까. 숫자가 안 되니까 더욱더 악랄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이거는 당내 선거치고는 너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민주당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시민세력들이 밀면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이제는 친노 친문 플러스 민주 진영의 시민사회가 하나의 정치세력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왜 조중동이 개국본을 까고 왜 조중동이 뭐 강성 친문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문자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냐?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생각지 않았던 조중동이 욕을 옛날에 민주당 후보들은 맨날 아침 출근해갖고 조중동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말 안 해도 조중동의 요구대로 어떤 정치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조중동이 민주당에게 시그널을 날려도 조금만 이상한 발언했다가는 시민 세력들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야합적 윤호중 보세요. 국민의힘의 김기현과 법사위원장 하나 내준다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 과했다. 이거 공수처에게 뭐 증인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 오늘 나는 윤호중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뜬금없이 조국 장관의 감찰 이거 다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분노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조국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앞에서 나서서 공수처 수사를 하라 그러면 조금 누그러지겠지라고 하는 정치적인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윤호중 원장 그동안 뭐했어요? 누구보다도 선거 때만 되면 조국을 멀리하라고 했던 게 윤호중 그 당시에 원내대표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누구보다도 선거 때만 되면 뒷걸음치고 조국 장관님 얘기하기 껄끄러워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윤호중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공처에서 조국 장관 사건 수사,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며칠간 법사위 현장을 넘기고 나서 엄청난 시민사회의 세력들의 힘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고 되돌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카드를 던진 거예요. 윤호중도 언론 플레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끊임없는 지금도 세대 교체의 바람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뭐 망하는 정치다, 이게 이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동교동계가 민주당에서 빠져나갔듯이 지금도 낡은 87의 운동권 세대와 80 친노 친문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 참여 정치를 인정하기 힘든 다선 의원들이나 정치 개파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정치, 그러니까 시민 사회와 기존의 정치 세력의 이제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권력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점점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시민들의 힘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어떤 온라인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그 참여 정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과거에 어떤 뭐 버스를 몇 대를 동원해 갖고 그런 동원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이제 저는 민주당에 이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늙은 뒷방 노인네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한때 유인태라는 사람들 어떤 정치인을 굉장히 존경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정치는, 그러니까 옳다고 우리는 운동권이고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나는 박정희한테 뭐 전두환한테 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나름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이 여러분들 끌려다닌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그랬죠. 개총수 말 한마디에 나도 반대했다. 뭐 여당 뭐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정한 정치 후보를 지지해갖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문자 행동을 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후퇴하는 것이고, 윤호중 위원장의 말 바뀌기다. 그리고 문체위를 넘겨주는 순간 언론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저도 하나의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 그 개혁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 거죠. 그런 행동에 맞춰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명 두 명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고, 정청래 의원 뭐 김남국 의원도 오늘 다시 반성문을 썼고, 거기에 나머지 이수진 의원 뭐 16명의 의원들이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거 재협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점점점 원내대표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짬짬이의 정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시민정치의 성장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시민정치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시민정치에서 미는 사람이 바로 대권 후보가 이재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 같으면 어때요? 그냥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누군가가 후견인,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에서 없어진 게 있죠. 과거에는 뭐 노무현 다음에 누구다, 문재인 다음에 누구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시민들이 와 하고 저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의 어떤 그 위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존의 민주당 안에서 갖고 있던 기득권과 특권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대교체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과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 시민 개혁 세력들과의 싸움, 지금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답답한 거죠. 왜? 10년 전만 해도 정치를 모를 때는 안 그래요? 누가 어디 상임위를 가고 누가 뭘 합의를 하고 관심 없었거든. 몰랐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지금은 어제 의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아는 만큼 속상하고 아는 만큼 답답한 거야. 그만큼 정치 참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시민 정치 세력과의 민주당의 기득권, 그동안의 어떤 진보 기득권 운동권 세력들 간의 권력 개혁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점점 시민사회의 성장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기득권들을 하나하나 지금 놓는 과정에 기득권 놓기 싫거든. 응? 당대표가 공천장 막 날려버리고 싶고, 원내대표가 막 상임위 맘대로 조정하고 싶고, 사무총장이 막 공천, 어? 하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거든. 이제는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뭐 하나 잘못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지금은 시민사회 세력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이다, 세대 교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답답한 거다. 민주당이 그만큼 개방돼 있는 정당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의 어떤 참여, 시민 참여 정치만큼 국민의힘은 못 왔잖아. 지네들끼리 야합해서, 어?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 안에서 어떤 정치 후보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의원 위원장이나 어떤 그 원외 위원장들 20명을 만약에 윤석열한테 보냈다. 난리가 나죠? 민주당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런 건. 그만큼 폐쇄적인 정당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폐쇄적인 정당이 그래서 자기네 지역위원장을 여러분들 다른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요, 그 지역구 시민들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만큼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지지자들의 참여 정치보다는 폐쇄적인 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욕을 먹고 우리가 민주당 한심하다, 무능하다 비판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민주당은 개방적인 정당이고 어느 순간 시민들의 참여 정치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열하게 어떤 그 민주당은 하나의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건 공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양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이건 분열이자 결국은 시대 정신의 권력 투쟁과 세대 교체의 싸움이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분열은 진정한 나쁜 분열이 아닌, 아예 찢어지는 분열이 아닌, 과거에는 어떤 계파와 계파의 싸움에 의해서 사실상 분열된다 그러면 탈당을 하고 그랬죠. 이제는 탈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공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 분열은 어떤 분열이냐? 바로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싸움에 또 지지자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분열 같지만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정치 사안들을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개방적인 정당이고, 민주당이 잘못 갈때 우리가 난리를 치면 민주당이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이거는 나쁘게 볼게 아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 그렇죠? 서면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지지율 팍 폭락하잖아요. 그리고 입싹말 다시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시민사회 정치 세력의 성장, 거기에 민주당의 기득권의 정치인간의 끊임없는 싸움, 민주당이 개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정치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세요. 몰랐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과거에는 조금 정치에 대해서, 곽동 선생님 오셨네요. 곽동 선생님 같은 어떤 정치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만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평론으로 방송에서 어떤 공중파 이런 데 나가서 저였지만, 지금같이 저 같은 어떤 그냥 일개 여러분들과 늘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그 많은 정보도 있고 아는 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쵸?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니깐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고, 칭찬해줄 때 같이 칭찬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정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폐쇄적인 정당이에요, 아직도. 근데 민주당은 개방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어떤 조중동이 얘기하는 강성 친문에 의해서 여당이 흔들린다? 좋은 현상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참여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 내각제라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민주당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떠들어주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민사회 세력이 됐잖아요. 응? 조중동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지자들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민 세력들과 기존의 세력들 간의 싸움에 또 그 시민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기네 대신 싸워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뭐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형상이라고 보시면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시대가 지나가면 저는 민주당의 중심의 세력은 새로운 70년대 세대들이 들어온 정치 개혁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에 저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친노도, 친문도, DJ계도 아닌 정치 세력들이 진정 개혁적인 세력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이면 사실상 뭐 문재인계 이런 거 저는 앞으로 따지는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고 이제는 민주당은 친노 친문이라는 말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치 개혁 세력들 김용민, 김남국, 이재정, 박주민 이런 사람들의 세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친노, 친무, DJ 이런 정치 세력들의 계파에 어울려서 하는 정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개혁적인 사람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는 민주당이 되야만 진정 그것이 시민을 위한 정당, 시민 참여 정치 그 바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시대정신 그리고 공정과 분열 제 나름대로의 개똥철학 개총수가 얘기하면 개똥철학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할게요.